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고려아연 유상증자 한다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 뒤로 어제 결국에는 하한가로 고려아연이 거래를 마감했잖아요. 시장에서 지금 충격적인 뭐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하한가 맞았고 오늘도 갭 하락으로 10% 넘게 하락을 하다가 근데 또 신기한 건 그래도 좀 갭을 메우고 있어요. 오히려 양봉이 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개인들이 좀 쏟아내는 실망 매물을 양쪽에서 어쨌든 계속 모으는 듯한 그런 양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 저미가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싸움의 흐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의 김경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 이 고려아연 이야기를 여러 번 다뤘는데 이게 뭐 시시각각 변하니까 계속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한번 김경은 기자가 실제 이제 현장에서 취재하시고 분위기를 좀 느끼셨을 테니까 더 생동감 있는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뭐 말씀드렸듯이 일선에서 지금 계속 고려아연 관련된 취재하고 계시잖아요. 취재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신지도 저는 좀 궁금해요. 아, 네. 지금 뭐 이렇게 산업계를 취재를 하면서 네. 이렇게 연일 이슈가 되는 이렇게 이슈메이킹을 하면서 다툼을 하는 사례도 거의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연일 보도자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 이제 사실 저희가 보도하지 않은 보도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보통 보도자료는 한 회사의 그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제된 언어로 그쵸. 표현을 해서 하는데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도 다 신중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취재 기자들이 이 가운데서 이게 어떤 게 가치 있는지 어떤 보도자료가 보도할 만한지를 가려내는 것도 지금 일일 정도로 양쪽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인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을 해결하는 방안도 보면은 다소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들도 많이들 제기되고 있죠. 네. 네.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옆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성적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감정적인 게 느껴지고 또 뭔가 굉장히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어제 또 갑작스럽게 고려아연 측에서 2.5조 원 규모, 2조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저도 어제 이 시간에 방송을 하다가 이 속보를 보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바로 체감을 했는데 자, 주주들의 반응도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사주를 대거 사들여서 네네.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공개 매수한 물량 이상으로 또 신주를 발행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논리 전개가 일단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매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공개 매수를 해서 사들인 주식이 한 230만 주이고 네네, 그렇죠. 근데 신주 발행 물량이 373만 주거든요. 주. 네. 그러면 발행 주식 수가 이제 20% 정도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주식 희석이 불가피하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거 유증을 하게 되는 명분도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소각을 하겠다고 했다가 발행 주식을 늘리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보면은 공개 매수가 생각보다 고려아연 측이 안 됐으니까 이걸 그냥 유증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논란을 뚫고 승부수를 이렇게 둔 이유는 네네. 사실상 이게 의결권 기준으로 봤을 때 MBK 측이 보유한 의결권 환산 주식이 현재로서는 40%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0%대로 뚝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노림수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나 주주분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지켜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MBK 영풍 측의 지분을 좀 희석시키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작업인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쵸, 네, 의결권이 없고 그래서 지금 소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결권으로 환산한 지분을 계산을 해보면 양측의 표 대결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의결권 환산 지분율을 이제 계산을 하면 얼추 누가 이길지 예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사실 표 대결을 했을 때 네네. 누가 이길지 예측을 하기가 거의 그쵸.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격차가 작았잖아요. 팽팽했고요. 사실 이 건의 주요 핵심 포인트는 이 양측의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MBK 측이 의결권을 환산을 했을 때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MBK는 공격을 하는 입장이고 그쵸. 예, 최인범 회장 측은 이걸 방어하는 입장이기 그쵸. 때문에 출석 주식수의 절반이 이상이 돼야 MBK가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거는 MBK가 과반을 얻을 수 있냐 아니냐를 쟁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소액 주주들이 예를 들면 한 5% 정도만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도 해봐야 되거든요. 주주총회에서요. 보통 보통 고려아연의 그 주주 참석률, 주주총회 참석률이 한 90% 정도 됩니다. 높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소액 주주들 주식 수가 한 5%에서 6%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소액 주주들이 사실 주총에는 참석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5% 정도로 감안을 한다고 해도 불참률이 5%만 참석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MBK 측이 의결권으로 환산했을 때 지분율이 한 44% 정도 되는데 한 5%만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47%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장내에서 한 2, 내지 한 3%만 획득하게 되면 MBK는 과반을 획득해서 그쵸. 이길 수 있는 그쵸.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지분율을 유증을 하게 돼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36%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지분율이 뚝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MBK는 과반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공개 매수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7.8% 지분을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MBK 측에 손을 들더라도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풍 MBK 측이 과반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지분을 50% 넘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증으로 일단은 희석을 시키고 30%대로 다운시킨 거네요. 국민연금이 뭐 모두 다 도와준다고 쳐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고려아연 측에서 이런 카드를 내걸었는데 저는 뭐 어제 유상증자의 이 여부 자체도 놀랐지만 그 내용을 또 더 들여다보니까 이걸 또 청약 3% 제한이라고 해서 이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이 수도 제한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네, 과거에 그 KCC하고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사안이 있을 때도 이거와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100만 주 정도 유증을 하겠다고 한 다음에 3만 주 정도 청약 주식 제한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거든요. 그쵸. 네, 왜냐하면 이게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봤기 때문인데 이제 병합하는 논리가 기존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라는 그쵸. 부분이죠. 통상 이 주식 보유 비율만큼 청약 한도를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신주 발행 가액이 당시 주식 거래 가액의 한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그쵸. 하게 되는데 3%만 하게 된다면 3%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경우에는 주식 희석만 감내해야 그쵸, 되고 예. 재산권의 피해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7.8% 지분을 아직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연금도 MBK처럼 주식수 희석을 감내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MBK 같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이것도 그래서 굉장히 좀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증이 경영권 방어 목적인지 아니면 고려아연이 실질적으로 명분으로 내세우는 국민 주식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명분이 맞는 건지 한번 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국민연금 측에서도 가지고 있는 지분이 희석되고 뭔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고 개인 주주들은 물론이고요. 금감원도 오늘 뭐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잖아요. 긴급 기자회견 하면서 이게 물론 다른 건들도 많, 두산 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려한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증 자체가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쓰다가 결국에는 주주들의 자금까지 끌어쓰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안이 이제 MBK랑 고려아연 양측의 그런 명분 싸움이었다면 그쵸. 이제 금감원이 개입할 논리가 그러니까요. 생기게 된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유증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아마 이 부분이 금감원이 나서게 될 결정적인 그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거치게 본다면 이게 이번에는 회사 돈이 아니라 그쵸. 일반 주주의 돈으로 경영권을 방해하겠다는 논리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현재 회사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다고 해서 MBK가 이게 배임 이슈를 그쵸. 걸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차입이 늘어나면 나중에 이제 MBK가 경영권을 가져와서 매각하게 되더라도 남길 수 있는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MBK 측은 이걸 막아야 될 명분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고요. 공개 매수가 경쟁 당시에도 제 분위기를 봤을 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네네. 이 공개 매수가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를 MBK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쵸. 그 배경에는 이게 승자의 저주가 불가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려아연이 그 대항 공개 매수가를 89만 원 이상으로 올려둔 상황에서 더 네. 올리게 된다면 차익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그쵸. 없고 MBK는 사실 10년 정도 고려아연을 보유했다가 한 100만 원 이상의 100만 원 이상의 기업 가치 주당 100만 원 이상 기업 가치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그럼 그때 매각하면 승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공개 매수가를 그래도 조금씩 네네. 올리면서 대응을 했던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은 주당 100만 원으로 가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수익률이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차익이 없다.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 대목에서 저는 약간 솔로몬의 재판 뭐 그런 것이 생각이 그러니까요. 나더라도 네. 회사가 더 이상 재무구조상 망가지면 안 된다라는 판단에서 MBK가 한 발 물러섰던 건데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에 그 배수의 진을 MBK가 쳤거든요. 네. 이전에 그 최저 매입 물량 한도를 없애버리면서 MBK는 무조건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네. 이제 다시 건너갈 수 있는 구명보트를 불태워서 없애버린. 그렇죠. 그냥 떠내버린 거죠. 네, 형국인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노를 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요. 근데 이번 유증이라는 카드는 그 MBK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대체적으로는 자사주 신탁으로 갖고 있는 1.4%의 그 주식을 의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주로 넘기지 않을까 정도로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이제 확실하게 승기를 고려아연에 내주게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또 판이 완전히 뒤집힌 모양새입니다. 이제 일반 주주들의 돈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 아마 회사의 재무 구조는 이렇게 되면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개인 주주들을 보호해야 될 금감원의 입장에서는 그저 수수방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갑자기 또 뭐 하루 이틀 만에 반격 카드를 고려아연이 꺼내 들었습니다. 유증이라는 또 예상할 수 없었던 카드를 던진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고려아연이 만약에 이번에 유증을 진행을 하게 되면 물론 뭐 법원이나 아니면 뭐 금감원 쪽에서의 제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고려아연이 이걸 밀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향후의 추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고려아연이 확실히 승기를 잡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MBK 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네. 생각을 해본다면 경영권이 없는 그냥 최대 주주로만 그쵸. 남게 되는 겁니다. 그전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과거 이제 영풍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주조합 지분이 이번에 20% 정도 우선 배정을 하게 되는데 한 5천억 정도 자금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공적으로 한다고 치면 한 3.4% 정도 의결권을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려한 측과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윤범 회장 측을 들 거라고 가정을 한 상황에서는 고려한 측과 최윤범 회장 측과 MBK 측이 거의 지분율이 동등하게 됩니다. 네, 그쵸. 과거랑 거의 비슷하게 되는 비슷한 상황이 되는 네, 거죠.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유증을 통해서는 유증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MBK가 이기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이제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최대 주주와 최윤범 회장 측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시나리오가 완전히 막을 내리기에는 또 오히려 어려워진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뭐 그전까지는 어쨌든 장내 매수하면서 계속 이제 지분을 서로 조금씩 키워가면서 결국에는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고려아연이 유증 카드를 꺼내니까 다시 이제 또 고려아연 측이 약간 우세해진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고려아연 뭐 유상증자하면서 이유를 여러 가지 댔겠지만 이게 실제로 주주들이나 시장에서 납득이 될 만한 명분인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싸움이 둘만의 싸움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여론이나 주변에서의 평가들도 중요할 상황이 될 텐데요. 네. 명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고려아연은 이번 유상 증자를 통해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네.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뭐 KT 같은 그런 기업처럼 소유 구조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 이상으로 기존 그 최대 주주들도 제약을 걸면서 본인도 사실 제약이 걸리는 거죠. 그쵸? 제약을 걸면서 이런 형태의 유상 증자 방식을 내놓은 건데요. 뭐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소액주주와 일반 국민들에게 기업의 소유권을 개방하고 기존의 경영권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상장 폐지 리스크를 줄이고 지금 유통 주식수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네. 상장 폐지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전략 산업 육성 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한동안 이런 주가 변동성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제동을 걸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또 장내 매수 이슈도 지금 여전히 그렇게 그쵸. 보면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변동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께서도 조금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뭐 고려아연을 저희가 손대고 뭐 거래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고려아연 양봉이 뜨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누군가는 또 지금 던지는 걸 사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굉장히 민감하게 단타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금감원이나 금융당국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뭔가 취할 수순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까지 과열되고 지금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오늘 뭐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 하겠지만 금감원이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나온 보도자료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네네. 것밖에는 없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기자 간담회를 그쵸. 하거든요. 금감원이 고려아연이랑 영풍에 대해서 회계 조사를 벌인 부분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딱 고려아연만 타겟을 한 것은 아니고 뭐 두산그룹 사업 재편하고 이제 신한금투 파생상품 사건 이런 것들을 함께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자들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금감원의 입장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질문 없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금융당국 입장은 아직까지는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기 때문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차입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기로 해놓고 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기존 주주들은 분명히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럼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고려하니 내어놓지 않는다면 금감원도 제동을 걸 수 있는데요. 뭐 그런 방안은 앞서 두산 로보틱스랑 이제 두산 바켓이 합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정 신고서 제출을 계속 요구하면서 결국에는 무산시킨 것처럼 이런 간접적인 방식도 쓸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제 유증에 이어서 시장의 상황이나 분위기,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는 김경 기자가 그 온도를 느끼게 해줬는데 일단은 뭐 고려아연이 뭐 유증을 하면서 내놓은 이야기는 국민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면서 뭐 이 주주의 유상증자의 이런 제한도 두고 숫자로 제한을 두면서 국민기업으로서 팔바꿈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자, 이게 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꼭 유증만 방법이었는지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도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거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어느 정도 내놓을지 저희도 추이는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이데일리 투이 인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김경훈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